오늘부터 뜨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.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왔어요. 오늘 간식으로 먹으려고 요거 엔티엔스 시켰어요.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저는 이거 아몬드 크림치즈 맛 제일 좋아하고 요거는 시나몬. 그리고 이거는 할라피뇨 핫도그인데 엔티엔스 이 할라피뇨 핫도그 진짜 맛있거든요. 아! 맛있겠다. 근데 이거 뒤에 가위로 잘라줘. 저는 출근을 했고요. 제가 요즘 디톡스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니고 어제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요거 닥터 디엣이라는 요 쉐이크를 먹고 있어요. 이거 제 친구가 두 명이나 이거를 하고 좀 할만하다 해가지고 목소리 할만하다 해가지고 저도 사봤거든요.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1차 다이어트에서 10kg 정도 빠지고 그동안 너무 안 먹고 막 운동하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조금 쉬었거든요. 근데 그 쉬는 동안 한 다시 또 2kg 정도 살짝 증가를 해서 이번에 다시 2차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급진 급발할 때 이거 쉐이크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5일 동안 이 쉐이크를 먹는데 어제 1일차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. 일단 쉐이크가 좀 맛있고 배가 불러가지고
사실 막 뭐가 먹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초코맛을 사가지고 아몬드 브리즈도 초코맛으로 먹었더니 너무 달아서 일단 이거 사놓은 것까지만 먹고 그냥 물을 태워먹던가 아니면은 이거 그 뭐지? 언스위트? 그거를 구매를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 컵홀더 이벤트가 끝나고 오늘은 이제 클래스가 있어요. 그래서 개인 클래스가 있는데 새 품목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2시부터 수업이 시작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냥 휴무를 하고 클래스만 진행을 할 거예요.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공복 운동도 하고 지금 마트에서 배달이 와가지고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공복 유산소를 하고 오늘은 수업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과연 오늘 체력이 버틸 수 있을지 아직 이틀 차긴 해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빨리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초코맛 이게 사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친구들이 했다고 해서 그냥 산 거거든요. 근데 저는 그 프로틴 쉐이크를 먹으면 항상 배가 아팠어요. 그래서 예전에 컴뱃 그 초코맛 프로틴 쉐이크를 먹었었는데 그때도 먹으면은 배가 아팠거든요. 근데 이거는 먹으면 배가 안 아파가지고 확실히 뭔가 딱 프로틴 쉐이크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데 아무튼 그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쉐이크라고 해서 샀는데 괜찮아요. 그래서 원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5일 동안은 쉐이크를 먹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보식을 하고 그게 끝나면 또 5일 동안 쉐이크를 먹고 2주 보식 그 다음에 또 5일 동안 쉐이크 2주 보식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냥 약간 그 급진급박하고 약간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좀 몸을 좀 비우고 몸무게가 좀 줄어들어야 저는 이제 다이어트에 그 원동력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한 거라서 아마 이거 하고 다음에는 또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거는 뭐 이런저런 좀 신경 쓸 것도 되게 많고 되게 머리가 복잡하거든요. 근데 이걸 쉐이크를 하니까 배가 고프고 뭐가 먹고 싶어서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할 겨를이 좀 없어지기는 해요. 그래서 약간 좀 아 나 좀 뭔가 신경 쓸 일이 많고 그러신 분들 하시면 그 신경이 이제 여기로 가기 때문에 조금 그게 좀 덜해진다. 이거 먹고 제가 내일도 오전에 수업 있어가지고 아직 수업이 2시인데 지금 아직 12시도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이거 먹고 빨리 내일 수업 계량을 좀 미리 해놓고 오늘 수업 끝나면 딱 이제 빨리 치우고 근처에 뭐 집 근처 가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편집을 좀 하려고요. 저도 카페를 하기는 해서 굳이 또 남의 카페에 가서 또 커피를 돈 주고 사고 또 뭐 거기서 굳이 편집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하시겠지만 저도 가끔은 뭔가 다른 공간에 가서 제가 항상 있는 공간이 아니라 좀 다른 공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뭐 수다를 떤다던가 뭐 일을 한다던가 그런 걸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이 또 딱 그래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그리고 로지텍 키보드도 가지고 왔습니다. 수다는 좀 그만 떨고 얼른 먹고 계량을 하도록 저 할게요. 지금 쉐이크를 하는데 이거 쉐이크 할 때 너무 씹고 싶거나 아니면은 너무 배가 고프면 하루에 방울토마토 그냥 그 작은 종이컵에 하나
뭐 아몬드 몇 알 정도는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. 근데 어제까지는 사실 크게 막 배가 고프거나 하지는 않아가지고 먹지는 않았는데, 제가 오늘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하면 한 3, 4시간은 계속 서서 얘기를, 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너무 좀 체력이 딸릴까봐 혹시나 해서 이거 아몬드랑 방울토마토를 사놨어요. 근데 이게 사람마다 효과는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, 저는 어제 하루 시작했잖아요.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몸무게, 아니다. 어제 시작할 때 첫날에 이제 아침에 공복 몸무게를 재고, 오늘 아침에 공복 몸무게를 쟀는데 진짜 딱 1.0kg가 하루 만에 빠져있는 거예요. 그래서 효과가 좀 괜찮은데 싶어서 일단은 계속 해보고, 지금 친구들은 2주차, 2회차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2, 3회차 계속 할까 생각 중이기는 해요. 근데 제가 이거 카메라를 수리받고 나서 이 카메라 설정을 제가 예전에 해놨던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, 너무 원래도 얼굴이 좀 노랗긴 하지만 더 노랗게 나와서 이 설정을 좀 만져야 될 것 같아요. 포장해드리는 거 찍으려고. 가방 다 가져오시면은 제가 담아드릴게요. 혹시 몰라서. 네, 이게. 이게. 아! 네네. 이게.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? 근데 그게 뭐지? 세 개를 한꺼번에 들면은 힘이 더 들어가니까. 괜찮으시면 세 개 다 넣고, 아니면은 두 개, 아니면 한 손에 하나, 이렇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기능사 볼 때 가져가. 아, 와. 그거 할 때 막 재료를 엄청 많이 챙겨가야 되잖아요, 도구를. 맞아, 맨날 있다고 하면서 없어요. 맞아. 거의 그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필요 없는 것도 일단은 다 챙겨. 다음에 친구들이랑 먹으러. 네, 먹으러 오세요. 기억 못 하는 거 아니야? 아, 제가 제 거.
머리를 자르고 왔어요. 어색해.